중국 주아이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처음 공개된 로봇 늑대입니다. 자동 소총을 장착하고 계단 같은 장애물을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전면 레이저 조준 장치와 영상 분석 장비는 정밀한 사격과 정찰을 가능케 합니다. 이미 전력화된 로봇계와 비교해 넉대가 무리지어 다니며 분업형 집단 작전이 가능하고 전투 능력도 향상돼 늑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SF 영화 속 우주선 같은 외형으로 주아이 항만에 등장한 이 함정은 최신 스텔스 고속 무인 전투함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배수량 500톤급, 길이 58m에 대공 대함미사일과 무인 헬기까지 탑재한 재원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전시장에서 2,600km나 떨어진 내몽골 기지에서 드론 집단을 조종하는 초장거리 지휘 시스템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역시 처음 공개됐는데 미사일 공격에 맞선 방어 체계로 분석됩니다. 중국군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젠-35를 비롯해 올해 전시회엔 어느 때보다 많은 첨단 무기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군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걸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군사용 전용을 막겠다며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봉쇄 정책은 더 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등에 한짐 가득 실은 로봇개가 네 다리를 움직여 계단을 오릅니다. 중국 산둥성 태산에 시험 투입된 4족 보행 로봇개인데요. 최대 120kg의 짐을 싣고 45도 이상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산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지형 적응력과 안정성, 균형 능력이 뛰어나 특히 미끄러운 곳이나 극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나무더미나 40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데요. 로봇개는 동행한 직원의 조작으로 작동하는데 함께 노력해서 산을 더욱 깨끗하게 만듭시다라고 관광객에게 음성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시험 결과 로봇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지만 쓰레기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빠른 시일 내 단점들을 보완한 뒤 본격 투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국의 한 생체공학 기업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제작이 한창입니다. 가격이 대당 4-5천만 원대인데 피부와 치아, 머리카락, 표정까지 인간을 닮은 외형에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접목했습니다. 사람 대신 안내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1,800만 원대 이 전동식 로봇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공중 제비까지 선보입니다. 같은 회사의 자동 소총 탑재 로봇개는 이미 중국군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它可以在我们的训练当中代替我们的队员先行进行侦察和发现敌人后火力打击。 최근 중국 정부가 AI와 결합한 이런 로봇 산업을 연일 띄우는 건 미국과의 차기 기술 패권 경쟁에서 휴머노이드가 핵심이 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The next wave of AI is physical AI. Everything is going to be robotic. 문제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견제 등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과 자본 투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로봇 몸체는 중국산이지만 핵심인 두뇌는 외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 신규 유니콘 기업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는 질책성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추가로 64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공개 독려하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